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박종기 저자님의 지중해 부자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마음만 앞선 채 분주한 사람에게 고함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서른을 갓 넘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적지 않은 종잣돈을 모은 덕분에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증권사에 들렀고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위치한 M증권사의 H지점장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된 H지점장과는 여러모로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어느 날 소고기집에서 H지점장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H지점장은 식사하는 내내 전화를 받더니만 결국 그를 이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얼핏 봐서는 나이가 들어 보였는데 밝은 조명 아래에서 가까이 보니 깨끗한 피부와 목소리 그리고 건강한 혈색으로 50대를 갓 넘긴 듯 보였습니다. H지점장은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잠깐 나눈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바로는 중년신사와 H지점장은 서로 알고 지낸 지가 꽤 되었고 중년신사가 올해 두 번째로 한국에 왔다는 사실로 보아 외국에 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 인사하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얼마 전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주식 투자로 얼마를 벌었냐고 다시 묻기에 몇 년은 놀아도 될 만큼은 벌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즐겁지는 않았지만 그런 척 했습니다. 대뜸 몇 살이나 먹었느냐는 기분 나쁜 질문을 들은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H지점장에게 국내 경제 상황과 몇 가지 주식에 대해서 묻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지중해 부자와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뜨자 H지점장의 입이 바빠졌습니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자산이 전부 얼마인지도 모른다. 한때는 밥 빌어 먹을 능력도 없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지중해에 있는 궁전 같은 집에서 산다. 한국에는 아주 가끔 주가가 폭락할 때 들어온다. 지금도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들어온 거다. 아마 이번에도 제대로 한몫 챙기고 갈 것이다. 술맛이 떨어져서인지 우리는 그날 무척이나 일찍 헤어졌습니다. 지중해 부자를 다시 만나는 데에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어김없이 증권사에 들렀는데 심각하게 상담하는 H지점장 앞에 그 지중해 부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반갑게 아는 척을 했고 다행히 셋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묻고 싶었던 말이 입안을 맴돌았지만 한참 지나서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되셨나요? 그건 당시 나에게는 애절하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넉넉지 못한, 아니 겨우 먹고 살아야 하는 삶 때문에 포기한 것이 많아서인지 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버는 족족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등바등 종잣돈을 모으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무리 더 벌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고 부자처럼 여유롭기는커녕 오히려 돈에 더 쫓기는 삶에 계속되었습니다. 주식과 펀드를 통해 간간이 수익은 얻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천만 원을 벌면 어느새 그 정도 금액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씩씩거리며 황태침을 뜯고 있는 이분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꼭 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질문을 한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맛인데 옛날 맛 그대로야. 나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대답 듣기를 포기하고 밥이나 먹었습니다. 그 후로 그를 만나기까지 1년하고도 6개월. 이번에는 인천공항 라운지에서였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얼마 전 한국에 놀러와 동생이 살고 있는 통영에서 보름간 머물다가 지중해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1년 6개월 전 황태침을 먹은 이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와 가까워져야 했고 한국에 올 때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멀리 있는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지만 마땅히 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H지점장이 가끔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메일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존경심과 애절함을 가득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에는 한국에 오면 꼭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비로소 답장이 왔습니다. 단 두 줄이었는데 읽기 귀찮으니 이제 그만 보내라가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3개월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는 2시간 후 출발할 예정이라 여유가 충분했습니다. 요즘 부자들은 전용기를 갖는 게 유행이라고 들었는데 선생님 전용기는 수리 중인가 봅니다. 썰렁한 농담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불아리는 흰 눈동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해 3년을 못 채우고 그만둔 사연과 지금 일하는 작은 회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책을 열심히 읽고 유익한 강좌도 수시로 들으며 틈틈이 일본어 공부도 한다고 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주식 투자와 땅을 보러 다니는 게 취미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등록한 부동산 경매 강의도 이야기했습니다. 꽤나 유명한 대학에서 개최한 거라 적잖은 비용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 같은데 변하는 게 없어 힘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라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는 삐딱하게 앉은 채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말을 마치고 빤히 바라보자 까딱거리던 손가락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을 열어 가죽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둘둘 말린 얇은 가죽 끈을 풀더니 안경을 꺼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눈이 제일 안 좋아. 예전에는 눈 좋다는 말 참 많이 들었는데 안경을 썼다 벗었다를 반복하며 멀리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헝겊을 꺼내 안경을 닦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누구는 성공해서 나처럼 잘 살고 있고 또 누구는 너처럼 겨우 살고 있어서 배가 아프다 이 말이네. 이분의 특징을 딱 두 가지로 꼽자면 말을 막 내뱉는 것과 갑작스럽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만남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했습니다. 내 또래보다 돈도 많이 모았고 곧 집도 살 거라 했습니다. 잠을 적게 자고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실시한 독서통신 교육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할수록 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만 분명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내게 물었습니다. 너 그때 밥 먹으면서 나한테 물었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제야 마음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한번 대답해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은지. 나는 당황했고 딱히 할 말을 못 찾아서 더 당황해야 했습니다. 식은땀이란 게 이렇게 찰나에 흐르는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가 노려보듯 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죽을힘을 다해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내 목소리는 기어가는 개미만큼이나 작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놀고 있네. 들리지는 않았지만 입모양을 봐서는 분명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것 같으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을 둥 살 둥 무거운 짐 나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죄다 부자가 됐겠네? 안 그래?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느 분야든 성공을 해야 부자가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실력, 인맥, 성실, 노력, 자신감, 긍정적인 마음, 용기 등 많은 것들이 떠올랐지만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거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이야.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체력이야.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부자가 될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 써야 할 것도 엄청 많거든. 그걸 감내할 체력이 있어야 비로소 부자의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럼 운동선수들은 죄다 부자가 됐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부자가 되려고 너처럼 공부하고 다양한 실력을 쌓으면서 열심히 노력하지. 하지만 그런 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완성될 텐데 그때까지 버틸 체력이 있어야 완성할 수 있겠지. 너는 한눈에 봐도 체력이 없어 보여. 비만인데다가 배까지 나오고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노력한다는 말을 함부로 꺼내면 안 되지.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체중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늦게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대부분 9시가 넘었고 폭식에 가까운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금세 10kg 이상이 불어났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아지는 게 없는 것은 내가 보기엔 당연해. 체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 그 정도만 노력할 테고. 그러니 지금처럼 사는 게 당연한 게지. 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람은 뭘 하든 자신의 체력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거야. 딱 자기 체력만큼 돈을 벌게 돼 있거든. 너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벌고 싶은데? 3배 정도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체력부터 3배로 키워라. 그는 조금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세상에는 이치라는 것이 있지. 남들보다 2배 더 벌려면 2배의 노력을 해야 하고 10배 더 벌려면 10배의 노력을 해야 하는 거야. 근데 몸이 피곤하면 노력은 고사하고 만사가 귀찮아지거든. 일이 있어도 미루거나 대충 해버리고 말이야. 그런 게 반복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스스로 도태되고 말지. 나도 가끔씩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열정적이지. 그런 열정은 어디에서 나올까? 당연히 체력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체력이야. 사람의 몸을 보면 부자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 수 있어. 너처럼 관리가 안 된 몸으로 부자는 어림도 없는 거야. 그는 이렇게 체력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머그잔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 손에 들었습니다. 잘 봐. 그는 안경 렌즈를 햇빛을 향해 비추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계속 햇빛에 비추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돋보기가 너라고 치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잘 생각해봐. 말없이 안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똑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갖고 출발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처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너처럼 그저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시선을 돌려 안경이 만들어낸 둥근 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비추는 곳이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면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을 하겠지만 지금처럼 여러 곳에 분산된다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는 안경을 내려놓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관상을 보아하니 평소 거절을 잘 못하지. 돈 빌려달라는 거, 놀러가자는 거, 술 먹자는 거 다 거절 못하고 쓸데없는 모임에다 집안 경조사까지 다 챙길 것 같은데 오지랖도 더럽게 넓고 말이야. 실제로 나는 몇 년 후 H 지점장에게 돈을 빌려주고 보증까지 서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잃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힘 빼지 말고 한 곳에만 집중해. 생산적인 곳에 말이야. 그의 말처럼 지금까지 만나본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생산적인 곳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항상 돈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온갖 일에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없습니다. 잠시 후 그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도넛이 담긴 커다란 박스를 두 개나 들고 있었는데 한 개는 아이들 주라며 나에게 건넸습니다. 라운지를 나오자 입구 쪽에서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행기 티켓과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간다. 그는 그렇게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출국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평소보다 좀 길었습니다. 중간중간 내용은 생략하고 최대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큰 부자가 되려면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중해 부자의 말씀이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책을 보면서 체력과 부의 연관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준 책은 없었습니다. 필자 역시도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드백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박종기 저자님의 지중해 부자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